5천년 전에는 there was no word, no symbol for zero. 자, 0에 대해서 뭐야? 0에 대해서 뭐래? 상징과 또 뭐가 없대?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0이라는 건 단어조차도 없었어요. 한자도 0이라는 단어 없었습니다. 그래서 like the number 105. 그래서 쓰는 것이야, 그죠? 뭐야 이거 투부정사 주격 투부정사 그죠? 이수로 바꿀 수 있죠. 자, 바로 to write the number 105. 105라는 숫자를 쓰기 위해서는 the ancient Egyptian used two symbol. 자, 고대의 이집트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두 개의 상징을. 100. 하나는 100을 상징하는 거, 하나는 5를 상징하는 거. 이렇게 해서 105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look like a pattern of the circle. 근데 공이 없었다는데 100은 어떻게 했어요? 100이라는 상징은 있는 거야. 근데 0이라는 숫자, 없다라는 숫자는 없는 거야. 0이라는 숫자 없으면 없는 거니까, 그죠? 100 looked like the pattern of a circle on a snail shield. 아, 어떠세요? 100이라는 것은 보였었습니다. 뭐처럼 보였냐면 패턴으로 보였대요. 그 무늬로 보였습니다. 바로 동그라미가 동그라미 무늬인데 바로 스네일이 뭐예요? 달팽이죠. 달팽이의 껍질같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게 100인 거야. 이게 100을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5 straight line made 5. 그리고 나서 다섯 개의 스트레이트 라인이죠. 이렇게 하면 105가 되는 거죠. 100이랑 5 해서 105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했답니다. Then a civilization grew. 그리고 나서 문명이 발전했습니다. In Sumer. Sumer이죠. 자, today's where is 오늘날 중동이죠. The Sumerians, 수메르 사람들은 also used two symbols for 105. 수메르 사람들 또한 사용했습니다. 두 가지의 상징을 for 배고에 대한 상징을. 하지만 both put a space between them. 근데 그 사이에다가 이렇게 공간을 뒀대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해서 배우라 이런데 수메르 사람들이 이렇게 공간을 준다는 거죠. 이렇게 배우 여기 옥자 피었자 막 약간 거 여기다 이런 거죠. Then when 105 was written poorly. 근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렇게 띄어서 써버리면 만약에 이거를 어설프게 썼다가는 1이나 5를 이제 poorly 뭐야 못 쓰면은 못 쓰게 되면은 it was hard to tell.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 힘들어집니다. 만약에 it was actually 105 or 15. 이게 만약에 어설프게 공간을 정확히 맞춰서 해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어설프게 뭐, 야, 100으로 이렇게 썼어. 이렇게 써는 거야. 근데 이게 100인지 10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진짜로 이게 100인지, 100인지 10인지 이게 말하기가 좀 애매하대요? 수메리인들이 더 멍청하네요. 자, 됐습니다. So, 그래서 they invited a new symbol. 그래서 그들은 발명했습니다. 새로운 상징을 to replace the empty space. 그래서 이 빈 공간, 이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넣었대요. 만들어서 넣었대요. 대체를 했답니다. However, 그러나 it wasn't like today's zero. 근데 오늘날의 0은 안 돼요. Greek astronomers, 천문학자들이죠. Like the Sumerians idea. 그리스 이제 천문학자들이 수메르 사람들의 이 생각을 마음에 들었대요. 그리고 use the symbol zero in the books. 그래서 사용했습니다. 이 상징을, 0이라는 이 상징을 책에다가 썼대요. About planet and stars. 바로 무슨 책이냐? 그게 무슨 책이에요? 행성들과 별에 관련된 책에다가 이걸 넣었대요. Maybe they got it from the first letter of the Greek word Odin.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그것을 가져왔답니다. From the first letter, 첫 번째 단어입니다. Of the Greece. 이게 그리스어의 단어인 오덴에서 왔답니다. From nothing. 그 뜻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Then, 그리고 나서 in 500 AD,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 후로 왔죠. 500년에 the word 쑨냐 아무튼 이거 쑨냐인지 모르겠고. 자, meaning 뜻합니다. Empty, 비었다. appeared, 나타났습니다. In India's number system. 바로 인구의 숫자 시스템에 최초로 나타났답니다. Translate into Latin. 그것을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수야는 become zero. 0이 된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결혼을 했죠. 장사한다고. 그죠?